어제 있었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3분 요리 같은 인스턴트 사과에 많이들 혈압 오르셨죠.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더 무시무시했던 건요,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. 아니, 사과가 왜 이렇게 무서워? 국정원이 증거까지 조작하며 간첩몰이를 했던 것이 잘못된 관행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. 어? 잠시만요. 아니,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번 한 번만 발생한 아주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전부터 늘 이렇게 간첩몰이하고 증거 조작하고 그렇게 해왔었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게다가 입으로는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자인 국정원장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. 앞으로도 그 무시무시한 잘못된 관행 계속해서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가시겠다.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?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이런 관행에 의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, 허점에 의한 실수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. 이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.